네, 이번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17학년도 사관학교 가연 6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2분의 파이로 갔었을 때 1마이너스 코사인 x의 시컨트 x 값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예요. x가 2분의 파이로 등장을 하게 가면은 지금 가게 되면요. 얘는 지금 이 코사인 2분의 파가 0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지금 0으로 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시컨트 x가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시컨트 x는 코사인 x분의 1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x가 2분의 파이로 가면은 얘가 지금 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분모가 지금 굉장히 작아지고 있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럼 전체 값은 지금 무한대로 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요거 이제 생각난 좀 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1, 그 다음에 0으로 가고 지수는 무한대로 간다. 좀 생각나는 정의가 생각이 나요? 우리 2라는 식이 뭐였었냐면 정의를 했어요.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의 x분의 1이다. 얘를 2다 라고 정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형태가 어떻게 됐었냐면은 x가 0으로 갈 때 얘가 지금 0으로 가고 있고요. 얘는 0분의 1 꼴이 돼가지고 무한대로 가고 있는 그런 형태였었습니다. 단순 중요한 것은 요 x가 있으면은 요거의 역수가 지금 곱해져야 된다. 요게 이제 좀 형태를 맞춰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요 개념을 좀 떠올린다면 저 식을 좀 이렇게 좀 유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요런 식을 쓰려면 x가 0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쵸? 그래서 좀 치환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네, 어떻게 갈 거냐면요. 우리 마이너스 코사인 x를 이 플러스 만들기 위해서 얘를 그냥 통째로 t라고 한번 두자고요. 그러면 저 식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t에 대한 식으로 바꿔줄 건데 리미트 이제 t가 어디로 간다? x가 2분의 파이로 가게 되는 거니까 t값은 지금 코사인 2분의 파이, 즉 0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얘는 1 플러스 이제 t의 형태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코사인 x 대신에 우리가 걔를 t라고 둬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시컨트 x는 어떻게 되냐면 걔는 코사인 x분의 1이었었으니까 실제로 마이너스 t분의 1 요렇게 이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괜찮나요? 네, 그래서 요식 지금 이제 만들어줄 수가 있어.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t에다가 여기 뭐가 와야지 우리가 의미 있는 식? 2의 정의를 끌고 올 수 있다고요? 이거의 역수가 와야 돼요. t분의 1이 와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이잖아요. 괜찮아요. 여기다가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1 제곱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쵸? 그러면 t가 0으로 갈 때 요식의 의미가 뭐고 얘가 2다 라는 정의를 이끌어낼 수가 있고 그거에 마이너스 1 제곱이 되는 거니까 2분의 1, 즉 2분의 1, 2의 역수가 되겠구나 라는 것이 우리의 정답이 되겠습니다.